오늘 전문가들 3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특수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미래 컴퍼니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며 한국항공우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TCC스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지금 사거리째 상승세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역시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뭐 오늘은 좀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좀 주도하면서 업종 순환매와 더불어서 함께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의 이제 산타랠리가 좀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지난 FOMC 회의 이후의 흐름들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무게를 두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을 좀 꼽아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여러 업종들이 함께 좀 상승해 주는 모습들이 좀 덜하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양호해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두 가지 이슈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에서 LPR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지만 최근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깜짝 인하에 따라서 좀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LPR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슈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있는데 빠르면 오늘 좀 발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동안에 업종에서의 좀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만약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중국의 LPR 금리 발표, 그다음에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발표, 이 부분이 좀 발표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는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요소 좀 짚어주셨는데 중국의 LRP 금리 결정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시장 주변 상황은 여전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분명히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뭐 미국 증시가 호조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발표됐을 때 시장에서 뭐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 완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좀 되돌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예정대로 50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그 코스피 보다도 이 중소형 이 코스닥 장세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소형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더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위믹스도 있고 또 1월 달에 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업종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이 FOMC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매수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주목 장세는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효하더라도 이 대형주 중심으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그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의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 관점도 유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수급 노이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기 매매 형식의 이 매매 관점도 괜찮지만은 어떤 이 대형주 위주의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도 한번 좀 계속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철도와 도로, 지하 횡단 구조의 터널을 좀 뚫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시간에서 상당히 좀 상한가를 좀 보이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철도 지하와 특별법이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좀 나온 모습입니다. 최근 이 도로 지하화라든가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야 모두 좀 도로와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좀 급등 출발하겠지만 좀 갭을 메우는 자리를 이용하셔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겠으나 좀 갭 출발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는 여전히 좀 내년까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특수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수건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미래컴퍼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엣지 그라인더 쪽에서의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본업의 이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주가에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상황은 바로 이제 로봇 관련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뭐 판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4대로 판매를 했죠. 근데 뭐 4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대당 이 가격이 10억 이상을 넘기 때문에 이거 로봇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 미래컴퍼니의 전체적인 뭐 실적에 대한 상승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복강경 뭐 수술 로봇 쪽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의 내년 쪽에서의 판로를 지금 계속 개척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래컴퍼니의 로봇과 관련된 매출 기대감 또 이제 최근 로봇 관련 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등락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향 모습은 계속 좀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주로서도 이 미래컴퍼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판매 업체인 미래컴퍼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